생각하는 아사. 맞지 언니? 이럴 때 쓰는 단어? 아사라는 단어도 알아? 아사는 밥만 먹어서 죽는 사람을 말하네. 다른 게 맞는 거겠지? 너무하네. 발 아프고 골 떨어져. 와, 드디어 우리가 베를린 올림픽 스위밍풀에 왔어요. 사실 지금 베를린은 너무 추워요. 발가락을 좀 보여주면 이게 막 이렇게 빨개질 정도로 추운데 야외 수영장밖에 없대요. 아, 얘네 아니면 히팅이 않았었거든? 물? 온수. 따뜻하게. 너 이렇게 큰 수영장 온수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? 몸으로 열을 내라. 수영을 해서 열을 내라. 이런 뜻이지. 진짜 완전 럭키였던 게, 혹시 우리 한국에서 왔는데 동영상 좀 촬영할 수 있어? 라고 물었더니 된다고 했어요. 맞죠? 그리고 왜냐면 오늘 진짜 너무 극하게 추운 날이어가지고 50m 폴에 한 4명? 나오니까 해갔던데. 이렇게 날씨가 또 엄청 좋아졌어. 이야.
자요? 그럼 자고 있으면 어떡해. 국물향이 되게 좋다. 그 닭고기 향이 나. 얼마씩이야? 지구본은 아니야, 근데. 지구본인 줄 알았어, 근데. 어. 예쁜 거. 뭔데? 사색 북마크 아니야? 너무 귀엽지? 봐봐. 내가 책도 안 읽는데? 그지? 너무 귀엽다. 바이바이. 테이크 유어 마크 고!